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정읍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우와 유구, 젖소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전북에 있는 소 35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차단 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정읍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이 앞서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읍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보은 젖소 농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O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하지만 정읍과 보은이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역학 관계가 거의 없어 바이러스 출처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 이어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67개 대보름 행사 가운데 63개가 취소됐고 나머지 4개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AI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며 대보름 행사 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경우 실업급여만 700억 원으로 추산돼 세금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연간 460억 원을 절약하려고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검토하지만 종업원 6천 명에게 돌아갈 실업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은 7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7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실업급여로 쓰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설득해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정부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부가 징계 요구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각 교육청별로 징계 없이 자체 종결했다면 교육부가 이들을 정부 포상과 해외연수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용료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0여 명이 컴퓨터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교육청이 유회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통신사에 이미 지급한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주요 농산물의 소비가 크게 줄고 가격 또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한 결과 매출의 경우 국화가 41.7%나 줄었고 홍삼이 38.5%, 사과가 26%, 한우 9.2% 각각 줄었습니다. 가격 또한 사과가 18.9% 떨어졌고 화한용 국화가 16.7%, 한우가 14.8%, 조미김이 12.5%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에서 정한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 기준 비용을 2배가량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기밀정보 유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퇴직 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개인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에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교장 62살 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이사장 아들 42살 유모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자
병가와 휴가로 처리한 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1천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입니다. 대학에 진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전 고교 축구팀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등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학부모 2명에게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고교 축구팀 감독 50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자녀를 주요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경력을 관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3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효자다리 내거리에서 2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1.9도, 전주 4.5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서해안은 15cm 이상입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내일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어제 정읍 한우의 구제역이 확진된 뒤 전라북도가 주변 농가를 조사했더니 항체율 0%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 백신 접종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됩니다. 전주 서부 간이정류장과 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버스가 잇따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부권 교통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동부권은 여전히 낙후됐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로 경미한 위반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해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동계체전이 시작돼 전북이 4위 진입을 노립니다. 이번 주말 군산에서는 금석배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JTV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